네, 경제판 돋보기 시간입니다. 선전이라고 하면은 글로벌 기업들의 공장들이 모여 있고 또 물류 이동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 곳에 이제 경제 봉쇄가 일어나면서 다시 한번 좀 물류 대란이 나타나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감에 어제장에서 중국 중화권 증시들이 크게 좀 낙폭을 키우기도 했죠. 우리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지 또 글로벌 경제 우리가 우려해야 되는 부분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웨스 투자 자문의 강정은 본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중국 증시 특히 항셍 지수는 정말 뭐 2만 선이 깨지는 모습이 보이면서 조금 글로벌적인 증시에서도 우려감이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뉴욕 증시에도 좀 영향을 준것 같고요. 어떻게 좀 상황을 분석하고 계십니까? 아무래도 중국 기술주들이 지금 급락을 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어제 중국 홍콩 지수가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항셍 증시가 2만 선을 깨졌는데 2020년 5월 이후에 가장 큰 낙폭을 기록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항셍 테크 지수가 좀 기술주의 급락에 역풀어서 급락한 모습이 좀큰 영향을 미친 모습이었는데요. 뭐 텐센트라든가 알리바마 이런 주요 기업들이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미국 증시에서 외국 회사 문책법을 발효되면서 5개 기업의 예비 상장 폐지 명단에 올라가 있는 모습이 영향을 좀 미친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뭐이 부분이 회계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 중국 회사를 퇴출할 수 있는 그런 법안을 2020년 말에 미국에서 마련했기 때문에 이 관련된 부분이 컸던 모습도 있고요. 또한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서 이 선전 시에 원천 봉쇄 여부가 기술주들이 모여 있는 이런 텐센트라든가 알리바마 이런 화웨이 본사가 있는 이런 선전시를 중심으로 한 악재가 반영됐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하나는 러시아가 중국에 군사 지원을 또 요청을 했고, 또한 이에 대한 또 우려가 나오면서 기술주들에 대한 미국의 어떤 추가 제재 여부에 대한 부담감이 또 기술주들의 하락을 좀 올리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새벽 증시에서도 미국 그 90개 기업, 중국의 90개 기업을 추종하는 드래곤 차이나 지수도 12% 급락하면서 다시 한번 약세 모습을 보여준 상황입니다. 네. 크게는 두 개로 나눠볼 수가 있겠네요. 오미크론 확산에 대한 여파도 있을 것이고, 미중 갈등, 뭐, ADR에 대한 상장 막은 것, 거기에 또 러시아 도와주지 마라. 사실은 그런 의도가 좀 담겨 있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증시에서 좀 표면적으로 바로 나타났던 것은 중국 소비 관련주들이 좀 맞습니다. 또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어제 사실은 그동안 소비주들이 이제 리오프닝 관련을 해서 좀 탄력을 받는가 싶었는데 이것 때문에 또 상승세가 꺾이는 건 아닌가라는 걱정이 들어요. 맞습니다. 아무래도 코로나19 봉쇄 조치와 더불어서 러시아 군사 지원 그 문제가 나오면서 중국 소비주들이 크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죠. 뭐 국내에서도 LG생활광이라든가 코스맥스, 뭐 면세업체인 신세계라든가 이런 관련주들, 화장품, 의류, 면세업종들의 약세 모습을 보여준 상황입니다. 전체적으로 한 7%에서 9%대 급락세를 보였는데, 중국 관련 제로 코로나 정책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선전시 시민 주민들이 14일부터 약 20일까지 봉쇄를 좀한 상황이었죠. 따라서 이런 내수업이 위축과 물류 시스템 마비, 또한 내장 영업 중단 등의 우려가 나오면서 중국 현지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국내 기업들의 올해 1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가 커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뭐 아울러서 이런 리오프닝 기대감에 따른 어떤 그 우려가 다시 한번 실적 악화의 어떤 우려로 더 커진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뭐 국내 코로나 확진수 대비해서는 크진 않습니다만 중국 자체가 코로나 제로 정책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매출 기여도가 높은 이런 의류, 화장품 이 관련주들에 대한 타격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강하게 외국인들이 매도하고 있는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좀 정리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우선 표면적으로는 그게 가장 먼저 나타나긴 했는데 사실 선전에는 글로벌 공장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뭐 폭스콘도 그렇고 IT 업계 쪽에서 공장이 셧다운되면 문제가 될수 있다. 이런 우려감들이 뉴욕 증시에 나타났어요. 관련 업종들이 많이 낙폭을 키웠거든요. 어떻게 좀그 여파 분석을 하고 계세요? 아무래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 선전시는 1,700만의 대인구가 있는 모습이고요. 또한 경제 수도인 인구 상하이도 2,500만 명의 어떤 그 국가 밀집되어 있는데 지금 봉쇄 수준으로 지금 된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중국의 방역 기업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대만의 폭스콘도 중국 최대 아이폰 생산 공장인데, 이 관련된 공장이 셧다운되면서 IT 업계의 여파가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4대 도시 중에서 이 거점 도시인 선전 지수가 봉쇄됐다는 것 자체가
일단은 큰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중국 최대 인터넷 기업인 텐센트, 통신장비 업체인 화웨이 또한 세계 최대 드론 업체죠. DJI와 같은 이런 기업들의 타격이 커질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선전시와 광저우를 중심으로 한 광동성은 국내 중국 자체의 제조업 중심지이기 때문에 이 타격은 커질 수밖에 없다. 특히 이제 중국 1위를 기록하고 있는 GDP 약 1조 9천억 달러, 국내 2천조 수준보다도 더 많은 그런 GDP 총생산을 기록하고 있는 이런 지역에서 여파가 나타났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파는 더 악재는 더클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본다면 아무래도 소비 위축과 더불어서 중국의 강력한 경제 성장 엔진이 좀 우려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라고 판단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사실 2차 전지나 전기차 업체들도 공장이 다수 있다고 들었거든요. 바이두 공장도 그쪽에 있다고 들었고, 뭐 양극재나 음극재 공장들. 이런 사실 지금 최근에 2차 전지에 대한 투심이 굉장히 약해졌는데, 여기에 셧다운까지 들어가게 된다면, 아, 다시 이제 돌이킬 수 없을 정도의 투심이 약해지는 게 아닌가라는 걱정도 좀 듭니다. 전체적으로 미국 시장도 테슬라뿐만 아니라 루시드라든가 리비안도 주가가 좀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뭐 아무래도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수심이 위축된 상황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2차 건전지 공장의 셧다운이 지금 계속적으로 중국에서도 이어지고 있는 양상이고 대한 폭스콘도 아이폰 생산을 잠정 중단하면서 이런 여파들이 2차 전지에서도 크게 영향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에서도 2차 전지 소재 부품 업종들인 뭐 에코프로비라든가 LNF, 천보 이런 동화 기업 등도 약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역시 외국인들을 중심으로 한 주가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미국 증시와 더불어서 2차 전지 관련주들도 당분간 투심이 악화될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쩔 수 없네. 2차 전지의 투심 약화는 지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좀 정리를 해주셨어요. 자, 그렇다면 중요한 거는 과연 이런 영향이 일시적일 것인지, 정말 그 경제 봉쇄가 풀린다면 괜찮을지, 아니면 이게 정말 외교적인 문제가 더 크다면 사실은 이번 정권 내에서 계속 또 이런 흐름이 나타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아무래도 중국 관련된 증시의 국내 정부의 영향을 좀 비춰본다면 일단 진보 정권보다는 보수 정권에서 아무래도 우려가 좀큰 상황이죠. 이번에 20대 당선자, 윤석열 당선자는 보수 정권이기 때문에 지난 2016년도에 경북 성주에 사드를 배치하면서 중국의 한한령을 선언했죠. 따라서 이 화장품과 의류, 컨텐츠 업종들 약세 모습을 보였는데 이번에도 사드 배치라든가 쿼드 안보 동맹 같은 이런 협력을 공언을 했기 때문에 향후에 신정부 출범 이후에 어떤 정책을 펼칠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상황으로서는 긍정적인 측면보다 부정적인 측면이 많다라고 좀 판단하신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어제 시장에서의 중화권 이 증시 하락과 관련을 해서 원인들 분석해 봤습니다. 가장 먼저 코로나의 원인, 그리고 외교적인 문제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로 인해서 지금 IT 기업들 폭스콘이 문을 닫으면서 뭐 애플이나 델, 뭐 HP와 같은 여러 가지 IT 기업들의 여파들, 또 2차 전지 공장들 셧다운이 진행이 되면서 여기에 대한 또 투심이 약화될 수 있다. 지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분석까지 한번 진행을 해봤습니다. 자, 관련 업종들 또 종목들은 어떤 주가 흐름을 보였을까요? 관련해서 김나은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경제판 돋보기 시간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중국 선전시가 지난 14일부터 일주일간 시민 외출과 도시 밖으로의 이동을 금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나라 기업들의 중국 현지 실적 악화에 대한 우려가 커져가고 있는데요. 이 중국 매출 기여도가 높은 화장품과 의류주를 중심으로 어제장 주가 급락했습니다. 자, 당분간 이들 섹터에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오늘 관련한 종목들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LG생활 건강입니다. 중국 현지 매출 비중이 큰 LG생활 건강은 전거래일 주가 7% 넘게 빠졌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선전 등의 4대 도시 봉쇄가 봉쇄된 것은 처음으로 중국 내 소비가 다시금 둔화될 것이란 불안이 커지고 있는데요. 이미 작년 4분기에 면세 채널에서 매출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브랜드 파워 하락에 대한 우려가 커졌습니다. 하지만 LG생활 건강이 작년 6.18 데이와 광군제에서 보여준
양호한 성과를 보이려 하면 아직까지 브랜드 파워가 하락이라고 판단하기에는 과도하다는 판단도 함께 나오고 있는데요. 게다가 글로벌 화장품사의 성장 전략 중 하나는 기업 인수와 투자인데 LG생활건강 또한 기업 인수와 투자를 통해 미국 화장품 시장과 국내 더마 화장품 시장 진출에 모두 성공했습니다. 자, 이렇게 신사업 매출이 안정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쪽의 매출이 회복될 수 있을지 여부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아무래퍼시픽입니다. 이 종목 역시 어제 주가는 8% 넘게 빠졌습니다. 역시나 중국 매출 비중이 크죠. LG생활건강과 합해서 중국 현지와 국내 면세점 합산 매출 비중이 80%를 상회하는데요. 자, 이러한 아무래퍼시픽의 경우는 지난해 4분기 국가 브랜드인 설화수에서는 높은 성과를 냈지만 저가 브랜드인 이니스프리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80%나 감소했습니다. 자, 한편 올해 설화수의 고가 라인인 진설 라인의 강화로 중국 안에서 럭셔리 매출 비중이 시장 기대치를 상회한다면 아무래퍼시픽의 유의미한 밸류에이션 상승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아무래퍼시픽의 럭셔리 포지션이 아쉬운 부분으로 꼽히는 만큼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을지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코스맥스입니다. 코스맥스 역시 주가 9% 넘게 급락했습니다. 중국 매출 비중은 50%에 달하는데요. 자, 이러한 코스맥스는 지난해 4분기 중국 법인과 한국 법인 실적은 괜찮았지만 미국 뉴월드 법인의 순적자가 이어졌는데요. 뉴월드 법인은 원 부자재 수급 이슈로 지연됐던 수주가 반영되면서 1분기에는 매출액이 플러스로 바뀔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법인 매출 성장 지속성과 수익성 개선에 대한 확인은 필요하고요. 무엇보다 코스맥스 이스트의 국내 상장 이슈가 계속해서 주가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기업 펀더멘털과 우수한 경쟁력이 이로 인해서 주가에 반영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이런 상황에서 외교적 마찰 가능성까지 부각되면서 화장품주들의 낙폭을 더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화장품주들 앞으로 조금 더 유념해서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은 중국 봉쇄령에 따른 피해주 화장품주들을 확인해 보셨습니다. 네, 본부장님 말씀처럼 지금 관련 종목들 모두 다 어제 외국인들 매도세가 나오면서 신저가 경신하고 뭐 기록하고 이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주가 흐름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저희는 이제 그 여파 속에 이제 중국의 경제 지표가 나오게 됩니다. 지금 이런 경제 봉쇄로 인해서 내수가 불안할 것이다라는 지금 불안감들이 감돌아서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지표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FOMC를 앞두고 금리는 이제 올릴 게 거의 확실시 되기 때문에 과연 중국이 완화적인 스탠스를 계속 지속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도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단 중국이 양회를 좀 마감을 했는데 여기서 글로벌 증시는 계속적으로 긴축의 어떤 모습을 가고 있습니다만 중국은 완화를 얘기했기 때문에 이 관련된 모습은 긍정적인 모습을 좀 보여줄 수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전적으로 지난 1월 달에는 지표를 발표 안 했습니다. 춘절 영향 때문에 1, 2월 동시에 발표를 하는데 오늘 발표를 하죠. 고용자산 투자와 산업생산 손해 판매 지표가 발표됩니다. 손해 판매 지표와 고용자산 투자는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산업생산만 소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긍정적인 모습, 뭐 중국 정부에서도 내수 소비 시장 부양을 위해서 완화적인 스탠스를 유지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왔었고 또 기준금리 역할을 하고 있는 MLF도 인하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정적인 측면보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많습니다만 코로나19 여파에 따라서 증시 변동성 확대는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시며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처럼 변동성이 굉장히 큽니다. 뭐 하나 해결되지도 않았는데 또 하나가 터지고 이러고 네. 있는데 지금 환율도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변동성 장세 속에 지금 방향성을 찾지 못하고 있는데 증시는 우리는 그럼 어떤 전략을 세워보면 좋을지 전반적인 전략도 함께 세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뭐 어려운 시장입니다. 미국 시장도 뭐 현지 시간 한국 시간으로 3월 17일에 기준금리 FOMC 결정을 하게 돼 있죠. 일단은 25BP 인상을 거의 확정적입니다만 일단은 이런 불확실성이 6월 달까지 또한 또 강력한 또 빅스텝의 우려가 좀 있기 때문에 변동성은 계속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좀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나 이번 FOMC에서 50BP 금리 인상을 한다면 이런 불확실성 해소로 인해서 반대로 긍정적인 스탠스를 좀 유지할 수 있다. 주가가 추가로 급락했을 때 반대로 저가 매수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현재 시장은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대응하시기는 어려운 상황이 있다.
라고 좀 판단되어지는데 뭐 이럴 때일수록 이 저평가 종목들 특히 통신주가 방어 역할로서 충분히 좀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미국 연준의 어떤 기준금리 인상이 임박한 상황에서 전적으로 2020년도와 2021년도의 강세장에도 불구하고 통신주들은 약세를 좀 보였고요. 또한 예상 배당률도 6%에 달하기 때문에 이 관련된 모멘텀을 좀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또한 유무선 통신이라는 어떤 적극적인 수혜주라는 어떤 기대감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여러분들이 현 시점에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전략이 아닌가 싶고요. 뭐 그런 측면에서 KT, SK텔레콤, LG유플러스 이런 종목들 위주로 리스크를 해칭하는 그런 전략도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또한 최근에 외국인 기관도 역시 매수세가 유입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좋은 투자의 어떤 그 리스크 회피처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네. 이번 주 굉장한 변동성이 예상이 되고 있는 시장입니다. 그리고 FOMC 회의나 여러 가지 확인할 것들 이후에는 반등이 예상이 된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좀 전략을 세워볼까? 확인해야 될 것들, 우선은 중국의 정말 내수가 둔화가 되고 있는 것인지 지표로 확인이 필요할 것 같고요. 여기에 정말 중국은 미국과 반대로 통화정책을 어떤 식으로 펼쳐나갈지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의 중국 증시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 변동성들 충분히 체크해 보시면서 방어적으로 좀 대비해보자. 라는 전략까지 함께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정원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